맞습니다. 열풍팀 머만드립니다. 자, 우리 어린 고객님, 오늘 에지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 펌보다는 제가 지금 아이롱펌을 권장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모발을 보니까, 발수성 모발이에요. 모발도 굉장히 가늘고, 그러니까 굉장히 펌이 잘 안 나오는 모발이겠죠. 그래서, 저는 P라인에 있는, P파이 P라인으로 할 건데, P1으로 할 거예요. P1을 이렇게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1차적으로 열처리 10분 할 거예요.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P1으로 저는 2차 연화 들어갈게요. 자, 연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시간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제 신선한 약을 따라서 다시 한번 재도포하시는 게 연화가 확실히 건강한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오래 방치하면 머리만 손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10분 연화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도포를 하는 거예요. 자, 원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15분 도는데 제가 10분 더 방치해서 20분, 총 타임 20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10분 방치하겠습니다. 네, 자, 담수 연화까지 하고 나왔어요. 자, 연화 쉽죠? 네, 연화 굉장히 쉽습니다. 피크하고 하시다 보면 연화가 굉장히 쉽고 건강하게 연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만들 따라서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연화가 됐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뿌리를 살려서 보시면 돼요. 쓰죠? 그럼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했고요. 와인딩 들어갈 건데 자, 이렇게 빗질을 하신 다음에요. 제가 지금부터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6mm로 바로 해서 16mm하고 19mm하고 믹스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뿌리 살리신 다음에 그대로 급판넬 그냥 네, 저희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꼭 어때요? 그냥 툭툭툭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자, 하나, 끝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롱은.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앞으로 올렸다가 빼시면 이렇게 생겨요. 두 번째 판넬로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렇게 뿌리를 한번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올리세요. 그냥 쭉 올리신 다음에 아까 우리가 뿌리 살렸던 그 첫 번째 리치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아이롱을 넣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조금 뜸 들여서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어때요? 톡톡톡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끝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지금 돌리다 보면 수분이 빨리 안 건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뜸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 이번엔 19mm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요 뿌부리 부분에서 한번 조금 기다렸다가 네, 자, 우리 지금 에즈펌 할 거예요. 에지펌은 이렇게 아이롱펌으로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예뻐요. 우리 어린 고객님들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네, 세 번째예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19mm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롱 하시면서 몇 미리로 해요? 몇 미리로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원장님들이 가장 쉬운 방법이 일반 롯드로 이 고객님을 머리를 어떤 몇 호로 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대로 아이롱을 그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미릴 수는 네. 자, 네 번째 끝났어요. 벌써 다섯 번째 들어.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남자 아이롱폼은 금방 씻고 빠르게 연화만 잘 된다 그러면 금방 씻고 빨라요. 원만들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벌써 이렇게 하면 앞쪽에 그러니까 골든 포인트부터 해서 프론트까지 해서 그냥 다섯 개로 해서 끝났습니다. 백파트로 넘어. 자, 뒤에 백파트예요. 백파트도 제가 골든 포인트에는 16mm로 와인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몇 mm다 몇 mm다가 아니라 원장님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고 디자인 하시면 돼요. 예, 저보다 더 멋있게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셔서 지금 16mm로 네, 백파트 이제 한번 첫 판넬이에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서 얘를 펼쳐주시면 돼요.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판넬로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이에요. 여기도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쭉 올리세요. 그 다음에 넣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붙이신 다음에 네, 어때요? 잘 올라오죠? 네, 흑화는 잘 올라와요. 아기들이 이렇게 하실 때 왜 우리 롯도 없는 펌, 고무줄 없는 펌 이렇게 하면서 아이론 펌으로 이렇게 번장해서 하셔도 자연스럽고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수분이 조금 건조되도록 있으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죠. 세 번째 판넬로 세 번째 판넬입니다. 백파트의 세 번째 판넬. 자, 그대로 이번에는 제가 뒤에서부터는 뿌리를 살리지 않을 거예요. 네, 미들 좀 붙었는요. 그래서 되겠습니다. 자, 네,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19mm로 제가 그냥 네, 시컬 정도만 나오면 되겠죠. 자,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파트에는 4개, 앞쪽에는 5개, 9개예요.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네, 길게 슬라이스 뜨신 다음에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굉장히 길죠? 네, 히카는 길어요. 그런데 가벼워요. 그리고 빨라요. 자, 이렇게 해서 10개예요. 좌측으로, 네, 좌측도 수분 건조 하시고요. 그대로, 네. 자, 19mm예요. 길죠? 네, 다 했어요.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탑 부분에서 앞쪽 프런트 쪽으로 갈 때 5개, 백에 4개, 좌우에 1개에서 11개로 해서 남자 아이롱펌 마무리하겠습니다. 11개로 끝났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또 저희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자연스럽고 예쁘죠? 네, 계속해서 건조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